안녕하세요. 함께 시작하는 좋은 아침. 아침 3분 공감 금요일 아침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꿈꾸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기적이나 소망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오늘 공감 글처럼 우리들의 삶에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는 좋은 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 바로 기적이 되길 소망해봅니다. 하루를 살아도 이루고 싶은 꿈이 있어야 하고 꿈이 있는 오늘 하루가 소중하고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쁜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한 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침에 함께하면 참 좋은 글. 오늘은요, 꿈꾸는 사람은 기적을 만든다 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면 정말로 우리의 삶은 그렇게 된다. 그래서 꿈은 되도록 생생하게 꿔야 하는 것이다. 반면 꿈꾸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기적이나 소망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는 그들의 생각대로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 모든 이의 삶에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며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도 바로 기적이다. 우리가 태어난 것도 그리고 지금까지 무사히 살아가는 것도 그리고 하루하루 밥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모두 어쩌면 기적의 다른 이름인지 모른다. 글 구성 윤정근, 낭송 이운겸.